네, BTV 전주 방송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4년 전북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알아봤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자,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 또 아이들의 일상을 돌보고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 바로 교육감은 교육 자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감을 원하십니까? 다른 선출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육감에게 더욱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학력 신장과 또 혁신 교육에 대한 바람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교육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지금 애들이 마음이 많이 이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그래서 좀 강하게 끌고 갈 필요도 있는데 자율성이 안 맡기고 진짜 교육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에 막 말이 많으니까 도덕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도 관련 있는 거니까요. 학생들 또뭐 교사, 학부모 모두 이렇게 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뭐 도덕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 학생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잘 세워주시는 분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학력이 우선이죠.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 이유가 자기네들 그 경쟁력도 있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그뭐 성적 위주로 좀 그렇게 하면은 애들도 공부한 애들은 좀 공부하고 아니면 다른 데 관심 있는 애들도 다른 데 관심 있고 그러거든요. 소신 있는 사람이면 일단은 풍부해야 될 것이고 교육감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다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분또 거짓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애들한테 충성을 다하시는 분. 그런 분을 원치. 그다음부터 교육이 상당히 낙후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좀 무엇인가 새로운 걸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명스러웠을까 생각 들어요. 학부모들이 오늘 도민들이 오는 것은 애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게 다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교육에 대한 좀 멀리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잘클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해 안 된다. 교육적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예. 지금 아이들이 크는데 꼭 성적 자체가 모든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교육, 뭐 지금 공교육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교육을 너무 이렇게 또 이걸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노력한 것이 결국은 다안 되거든, 다. 잘안 되고 하니까 정말 그걸 깊이 있게 현장을 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라는 거는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또이 교육 관련 사업이라든지 뭐 혜택을 주는 그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